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끼는 빈티지 니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모은 니트나 뭐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말 아끼는 니트만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써있죠. 버버리 니트인데 요즘 제가 가장 자주 입고 있는 니트예요. 이 부분 로고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니트가 상태도 좋고 제가 약간 넉넉한 사이즈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약간 박시한 크기여서 제가 요새 가장 자주 입고 있어요. 색도 너무 예쁜 빨간색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꽈배기 패턴도 있어서 밋밋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니트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목 부분이 가끔 보면은 이런 데가 그냥 볼 때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막 해져 있는 니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늘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시면은 금방 다 해지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게 좋고. 특히 봐야 될게요 소매 끝부분이 이거는 안 그런데 다 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되도록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라코스테 니트랑 가디건인데 둘다 약간 도톰한 편이고 요거는 약간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게요 꽈배기 부분 색깔이 다 다르고 이것도 굉장히 박시한 스타일이고 V넥이라서 라코스테 단색 니트는 빈티지 많이 봤는데 이런 디자인은 못 봐서 보자마자 이것도 바로 집었어요. 이것도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그이 가디건은 얼마 전에 산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좀큰 사이즈고 약간 두툼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아가일 패턴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이 단추가 너무 예쁘죠. 원래 이 단추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뻐서 샀어요. 곰돌이 일로 와.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가 있는 니트는 아닌데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니트라서 이거는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샀어요. 도쿄 갔을 때 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패턴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샀고요. 가디건인데 약간 니트처럼도 입을 수 있고 이 소매 끝부분은 이렇게 다른 디테일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빈티지는 아닌데 어떤 분이 직접 만든 수작업으로 해서 파신다고 수작업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귀여워서 지나가다가 샀던 기억이. 요거 단추가 약간 나무 느낌 단추고 중간중간 요런 펌펌이가 달려있어서 너무 귀엽죠. 요새 이런 할머니 가디건 같은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건 예쁜 게요 밑단이랑 소매 부분이 이렇게 레이스처럼 돼 있어서 예뻐요. 이거 거의 새거 같은 상태의 빈티지인데 이건 디젤 거더라고요. 디젤 니트인데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예전에 샀던 해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이 니트를 입었었어요. 이것도 패턴이 너무 예쁘고 짜임이 엄청 촘촘해서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은데 굉장히 탄탄해요, 짜임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건 오래오래 입을 것 같아서 제가 아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거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끼인데 너무 귀엽죠? 사실 조끼를 자주 입지는 않는데 가끔 언젠가부터 조끼가 조금씩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색감이 되게 예쁘고 이것도 여기엔 이렇게 패턴이 있고 겉에는 이렇게 민자로 돼 있어서 그리고 조끼인데 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서 입었을 때 되게 핏이 귀엽더라고요. 제가 니트가 훨씬 더 많은데 너무 다 소비하기에는 밤을 새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안녕. Hello, 넘어져. 일로 내려와. 내려와요. 응, 그치. 꿀까닥 하루 꿀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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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꿀까닥 이 정도? 응. 오, 향이 올라온다. 남고 있어?
접시 이거 봐봐. 하나만 먹자. 그러니까 한 개만 먹을 거야.